안녕하십니까. 5월의 푸르름이 밝아오는 5월 초하루시다. 오늘은 2023년 6월 18일 개묘년 5월 초하루 일요일이옵시다. 5월이 녹음이 우거짐으로 인해서 오대산과 더불어 강릉의 유형 문화재인 단오지와 더불어 많은 참배객들과 관광객들이 오대산을 찾는 그러한 밝은 명랑한 녹음이 우거진 그러한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주제는 도심, 길도자 마음자, 도의 마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도록 그러십시다. 금년 일기예보에 의하면은 기후가 빨라져서 약 한 달 가까이 먼저 목화꽃이 피고 지금 진달래꽃이 만발했다는 그러한 뉴스가 있고 그동안에 4년여 동안에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되면서 많은 관광객과 성지순례 참배객들과 내왕하는 그러한 아침이옵시다. 오늘 개묘년 5월 초하루 날을 도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옛날 엄혹한 외정 말기 시절에 초대종정 하남 대종사님께서는 오대산 상원사에 주석하시면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심이 견고하여 수요 견성이라, 착착 화두하여 여교 생철하여야 하는 것이니라. 좀 어려운 개송인데 이 말 뜻을 해석하면은 도의 마음을 견고히 해서 오직 모름지기 견성, 견성성부라는 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니 화두를 착착히 참고하여서 무쇠를 이렇게 새김질하는 그러한 것 같이 하여라. 도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큰 대도가 있었습니다. 큰 대도가 있어짐으로 인해서 지금에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전통과 관례와 그러한 전통 수비로서 모든 법을 제일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국제관계와 우주 인류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 무너지는 과정에서 도심이 무너지는 과정에 있어서 또 유교에서는 인의예를 부르셨습니다. 큰 도가 없어지니 어지린 자, 불교로 말하면 자비, 자비의 사상을 가지고 베풀고 인을 해라. 이러한 어진 그러한 것을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것도 무너지니까 인도 무너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 전에 덕이 있었는데 덕도 무너지면은 인도 무너지고 덕이 무너진 다음에는 인이 무너지고 인이 무너진 다음에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 예라도 갖추어라. 인간으로서 예를 갖추는 것은 삼강오륜에 대한 그런 진리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관계의 과정이 있어 여러 가지 파생된 그러한 것이 그 예법이 있습니다. 관례 전통 관법이 있습니다. 지역이나 국가 간에도 그러한 그 예를 갖추어라. 또 그 전에 의라도 갖춰야 되는데 옳은 것을 잊고선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의 예 이러한 것이 모두 무너져서 그 다음에 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삼수변에 갈 것자인데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그런 법인데 지금은 인간관계와
모든 부분이 복잡해서 육법전서를 갖다 놓고도 그러한 관례와 그런 것을 전통을 깨고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의 옳시다. 그러한 가운데서의 도의 마음인 도심이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도를 생각하는 마음은 불교의 자비사상과 유교의 인의사상, 대도사상에 버금간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람이 사람답게 이렇게 살아가자, 그런 뜻으로 도심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가운데서 백평생 60평생 산다고 그러지만 인간관계라는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최초에는 대도가 있었습니다. 대도라는 것은 큰 대자 길도자, 그 가운데서의 도심이 있어서 그것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덕이라도 숭상을 하자, 덕이 나옵니다. 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불교로 얘기하면 자비인 것이며 보시인 것이며 베푸는 것이며 배려하는 것이며 자기 이웃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이 우주 인류를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그 덕이 옳시다. 덕이 무너진 다음에는 그러면 불교로 얘기하는 자비심을 베풀라, 선행을 하라, 이웃을 생각하라, 이웃나라를 생각, 이웃집을 생각하라, 이것이 이제 덕 다음에 어지린 자 인이 나오는 것이며 불교의 사상인 자비사상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주제 가운데에서 유교와 불교를 배대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일 처음에는 대도가 있었고 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관례 관습이 있었고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지면 덕이라도 베풀면서 이웃과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면입니다. 덕이 무너진 다음에는 어짐, 인, 인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인도 무너진 다음에는 인간으로서의 사람이 사는 과정에서의 예라도 최소한에 살아있건 죽어있건 죽은 다음에는 영혼에 대해서 추모를 하고 산소에 가서 예를 하고 예경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서 저녁으로 예불을 들고 화두를 들고 이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참다운 삶인가? 무엇이 인간다운 삶인가? 무엇이 나에게 주어진 의무인가? 이런 주제에 옵시다. 인도 무너지고 예도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도저히 이것을 다스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법이 파생하는 것이고 육법전설이든지 이러한 법이 삼강오륜이 무너지고 덕도 무너지고 배품도 무너지고 이웃을 생각하진 자기만이 오직 생각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계면은 5월 초하루 일요일이 곳이다. 녹음이 거지는 이 일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찰이나 아니면은 성당이나 교회나 이런 곳에 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도심을 더욱 견고히 하고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러한 곳에 주력을 해서 초대종정 방한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내리신 도의 마음이 견고하야 오직 수요 견성한 오직 자기의 성품을 발견을 해서 부처를 이루는 그런 곳에 도달하기 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이제 취침이 될 때까지 화두를 든다 이 말이지. 화두라는 것은 공안을 든다 이 말이지. 공안이란 1700 공안이 있는데 정전 백수자라든지 건시골이든지 여러 가지 그러한 화두가 있는데 그 화두를 못 들면은
나무아미타불도 좋고 관세음보살도 좋고 온만의 반매음도 좋고 염불도 좋고 염불과 자기 목소리를 염해서 그 소리를 자기 귀로 들어서 자기의 식 아니 비설 신 이것을 전오식이라고 하는데 식에서 의가 나옵니다. 의식에 나서 아레야식 말라야식 백정식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식을 맞게 하고 그 자기의 영혼을 맞게 하고 마음을 맞게 하면은 자기도 편안해지고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도 편안해지고 가정이 편해지면서 지역사회에도 편안해지고 지역사회가 편해지면서 그 전체가 그 국가가 편안해지는 도의 마음으로서 경찰이니 검찰이니 이런 것이 소용이 없이 인간이 인간답게 덕과 인과 의와 이런 것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평안한 그러한 국가가 되는 거죠. 이웃 국가 간에도 그렇습니다. 이웃 나라 간에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간에도 그렇습니다. 사회 조직 단체 S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도심, 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자비를 베풀고 덕을 베풀고 어진과 임을 베풀고 배려를 하고 장애인이 됐건 약자가 됐건 연로하신 어르신이 됐건 그 순서에 맞게끔 모든 것을 예를 갖추고 인간답게 사는 그러한 지역사회가 되고 그러한 나라가 되고 그러한 지구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계 물질 문명에 의해서 사람과 디지털 문명, AI 등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으로 파생되는 인간관계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더욱더 혼탁해지면서 도의 마음은 전혀 건질 수가 없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도량과 그런 지역사회와 그런 국가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 방송을 듣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계면은 참으로 엄혹한 이러한 그 세상에 오늘이 녹음이 우거진 5월 초하루입니다. 5월 초하루 날을 맞이해서 5월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계획표와 이정표와 프로세스가 다 여러분 개개인 가정과 개인에 다 집약되어 있고 설계되어 있는 걸로 합니다. 그럼 계면 1년을 어떻게 보내고 또 내년을 맞으니까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시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하여 이 대도를 성취할 것입니다. 대도가 있는 나라, 덕이 있는 나라, 인위예가 있는 그러한 나라와 국민성이 되어야 됩니다. 고소득적인 물질 문명, 과학 문명 속에서의 이러한 과학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합니다만은 인간의 마음이, 도심이 가장 중요한 이러한 동방예의주의 대한민국이 옳시다. 며칠 전에 우리는 16강에 진출하는 빌드업 축구를 보았고 이번에 4강에 진출하는 청소년들의 4강에 진출하는 그러한 뉴스를 보았을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밝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지속가능한 속에서의 자기 발전을 모습으로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나라옵시다. 미래 세대를 위하고 미래의 한국을 위해서 이 방송을 듣는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더한 층, 이보다 더 엄혹한 시절에 말씀하셨던 초대종정 하남대종사님의 개송에 도심이 견고하여 도의 마음을 견고히 가져서 오직 중요한 것은 견성이니 국민 개개인 각자가 자기 성품을 보아서 성불, 부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것이 대도의 진리인 것이며 성불의 진리인 것이며 종교의 진리인 것이며 부처님의 가피인 것입니다. 물질의 지위에 너무나 국집하거나 고집하지 않는 그러한 오월이 되고 그러한 초하루가 되기를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깊이 경책과 격려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의 마음, 도심. 지속가능한 속에서의 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회광반주하면서 항상 향상길로 하는 그러한 국민의 길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성발하십시오. 감사합니다.